정국 씨는 2025년에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전원이 멤버 전원이 처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? 당연히 뭐겠어요, 여러분. 당연히 뭐겠어요. 빨리 앨범 만들고 빨리 나오는 거지. 여러분들 보러. 그거 말고는 길이 없잖아. 그게 1순위가 돼야지, 당연히. 그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모여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죠. 네, 막 본보야지도 좀 하고 그 인더습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. 각자 막 이제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기고 막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그건 저 포함이죠. 근데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힘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거지. 그럼 내가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유라니까요, 여러분들이. 여러분들이 이유라고요, 이유. 내가 아무리 잘나도 뭐해, 잘나서 뭐해. 저는 1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어쩌다가 얘기가 나왔지? 야, 2025년에 뭐 하고 싶냐고부터 시작했다 그래. 그래, 그거지. 일단 최대한 빨리 또 새로운 곡 내. 멋있게 돌아와. 뭐 이제 멤버들 포함해가지고 뭐 대략 뭐 한 2년에서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. 또 누구보다 멋있게 BTS를 응원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짜치지 않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더 멋있게 돼야지. 그럼 뭐 해야겠어? 단련해야지. 단련하고 노력하고 앨범 딱 내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미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일곱 멤버가 못한 얘기들 딱 여러분들이 보게끔 해주고. 야, BTS가 이런 팀이구나. 아,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멤버들이 각자 하고 싶은 건 아니 우리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해도 돼. 이제 어쨌든 챕터 2가 시작이 됐잖아. 근데 1순위가 당연히 우리 멤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. 1순위는 무조건 일단 단체가 먼저인 거. 그거는 뭐 옆에서 누가 아무리 욕을 하던 뭐 진짜 막 돌멩이를 던지던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멤버들이 분명히 또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나 나도 그리고 뭐 음악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멤버들이 또 뭔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지. 그런 거는 이제 2순위가 돼야 된다.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멤버들이나 저나 항상 그거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. 그게 맞아요. 아미가 있으니까 방탄이 있는 거. 방탄이 있어서 아미가 있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. 아시겠죠? 아미가 있고 아미가 있기 때문에 방탄이 있고 어쨌든 저는 뭐 제 자신도 그렇고 멤버들도 다 멋있어요.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미들이 응원을 해주고 사랑을 보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.